경기도 성남의 한 학원 강사가 제자인 동성애 고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학원 측은 동탄 화장실 사건을 언급하면서 무고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윤정주 기자입니다. 이 학원은 이른바 관리형 학원이라고 홍보해왔습니다. 강사가 1대1로 학생의 친구 관계와 생활 습관까지 밀착해서 관리해준다는 겁니다. 스파르타 관리식으로 친구 관계도 막 정리해버리고 완전 공부를 위해서. 피해 남학생은 지난해 11월 이 학원을 찾았습니다. 이틀째 1대1 수업을 했고 이상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. 막 손을 잡고 뭐 발에 비린다든지 막 체취가 좋다. 넌 손이 따뜻한 애가. 성적을 높이기 위한 가정이라고 해서 믿었습니다. 자기는 스킨십을 하면 친해진다고 생각한다. 그래서 하는 거다. 일주일 뒤 휴대전화 검사를 했고 성관계 경험이 있는지 물었습니다. 관리 차원이라고 했습니다. 성관계 한 적은 있냐? 아니면 뭐 성병은 없냐? 병원보단 자신에게 검사받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. 결국에 내가 너 검사를 해야겠다. 화장실에 가서 상의하에 다 벗고. 피해 학생은 강사가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그런 뒤 진로 상담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.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다고 봤고 이 강사는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강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? 학원 측은 학생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. 시절의 동창 사건은 무조건 그 가해자라고 생각하고.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JTBC 윤정주입니다.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